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래 미술 클럽을 이용하고 있는 이효성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용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54세 미혼으로 체구와 다르게 감수성이 풍부하고 마음씨 여린 중년의 남성입니다. 예. 저도 나이가 많은 그런지 머리도 많이 빠지고요. 살도 많이 찌고 눈의 시력도 떨어져서 아주 참 조금 보기는 좀 싫습니다. 아유. 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현재 저는 대구 정신장애인 종합재활센터 미래 미술클럽 이용회원 이효성입니다. 2019년부터 미래 미술클럽에서 이용회원분들과 함께 다양한 정신적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당구를 치며 개별 여가 활동을 보내고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게 된 배경은 나의 별을 찾았어라는 미래 미소클럽에 발부한 책을 읽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책 안에는 센터 이용회원들이 만든 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국어국문학과를 나온 저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센터를 다니면서 이용회원분들과 함께 제가 배웠던 문학에 대해 공유를 하고 싶은 감정과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후 미래 미술클럽의 이용회원으로 등록이 되었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학창시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형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형은 아주 밝은 미소를 짓고 있고, 저는 아주 막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는 저는 매우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았고, 친구들과도 대화를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저의 소심한 성격은 조금씩 외향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친구들과 함께 야구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팀에서 타자를 활동을 하였는데 가끔씩 홈런을 칠 정도로 실력이 괜찮았습니다. 평일 학교 일과 이후나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독서실에서 같이 시험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이 시절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추억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수학 및과학 공부에 흥미가 있었던 저는 이과 과목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야자 학습이 있었고, 시험 기간이면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가끔씩 야자 학습에 도망쳐 친구들과 놀기도 하였지만요, 야자 학습 시간 때 도망쳐 친구들과 노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그때가 그립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대학 입시 준비로 정신없이 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당시 공학대학에 입학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입학 면접 과정에서 생명 판정을 받아 공학대학에 진학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가가지고 저는 노는 사진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후 재수를 하였고,
진로에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존경하였던 국어 선생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이 흥미로움과 호기심을 가지게끔 수업을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좋은 기억들로 인해 저도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첫 대학교 생활은 모든 것이 어색하기도 하면서 설레이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대학교 친구들과 어색한 분위기가 없어지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당구도 많이 치고 때로는 술 한잔 기울이면서 우선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소중한 추억들입니다. 예, 소중한 추억들 중에서 저에게 특히 영감을 주고 열정을 불러일으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극이었습니다. 재수 시절부터 연극을 보았습니다. 연기자를 가까이 직접 그들의 연기를 감상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연기에서 묻어나오는 그들의 표정과 말, 분위기들이 저에게는 예술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극은 저에게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극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연기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연기를 보기만 하다가 연기를 직접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대본을 외우고 감정을 표현해 보는 등 연극의 모든 활동은 저에게 꿈과 같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연극을 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때가 그립고 연극을 같이 했었던 부원들로 그립습니다. 이거는 여담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학회에서 연극을 주관해서 공연을 했는데요. 친분이 있었던 천막단 단장께서도 나의 연기력을 보고 굉장히 뛰어나다는 호평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이거는 제 군대 생활할 사진입니다. 이게 연대 RCT 늦가을에 하천에서 뛰는데 이런 방사포를 덮어진 자주차에다가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희미하게 보이는 사진이 저의 군 생활 모습입니다. 낭만과 추억이 가득했었던 대학교 신입학생을 뒤로 한 채 1989년 11월에 육군 11사단 하당부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병으로 근무를 하였고 저의 부대는 1년에 200km 행군이 두 번이나 있을 정도로 훈련 강도가 높은 부대였습니다. 당시 지금과는 다르게 부대 내 분위기가 험악하였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으로 실수도 하고 나고도 하면서 군대 선임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으며 시력이 좋지 않아 사격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밥은 된장에 미역을 풀어 국으로 주거나 반찬은 김치가 자주 나왔습니다. 미약한 식단에도 불구하고 고된 훈련으로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여담입니다만은 제 군생활 도중 얼굴도 많이 살이 붓고요. 체중이 4kg 불어났습니다. 군생활 도중에. 훈련 후의 시간은 대부분 부대 선임 및 후임들과 축구를 하거나 족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특히 족구를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부대 내에서 족구 실력을 인정받아 자주 족구를 하였었고 실력에 대해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 이거는 제 졸업 앨범 졸업 사진인데요.
이 4학년 1학기 때 촬영을 했는데, 이 졸업 사진을 찍고 나서부터 정신과 발병이 되어 병원 생활을 하며 약을 먹는 그런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28개월에 군대 생활을 마치고 대학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의 낭만과 진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제도 저의 대학 생활은 밑으로만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바뀐 대학 생활은 저에게 굉장한 시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에서 김영삼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대학 교육 시스템은 처음 보는 학생들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고 시험 기간만 되면 가슴과 머리의 통증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중얼거리고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났고 소리를 치는 등 예민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교 4학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조현병 진단을 받고 처음으로 입원했을 때는 사지가 멀쩡한 내가 무슨 이상이 있느냐고 빨리 퇴원시켜달라고 부모님께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퇴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발이 되어 입원을 반복하였고 제 병은 깊어만 갔습니다.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 병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제가 보험 영업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인턴 시절 근무를 하게 되면서 정상이 악화되었고 선임 사원들이 봤을 때 이상한 행동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저는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렇게 저의 첫 직장 생활이 보름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저의 나이는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다시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 공사장 일을 해보았지만 고된 노동과 이해가 되지 않는 정기 실무 교육으로 두 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 자존감과 자신감은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슬펐지만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다시 병원에 내원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정상이 안정이 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을 회복하게 되면서 취업에 대한 욕구가 생겨 농협청원경찰로 취업이 되어 농협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청원경찰이지 살과 잡곡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맡은 직무에 대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일을 잘하고 모범이 된다는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10개월간의 농협 생활을 마치고 전별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청원경찰 일을 할 당시 아버지께서 저를 대신하여 약을 처방받아 오셨는데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이 큰것 같습니다. 이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미래 미소클럽에서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 50이 넘었지만 이젠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신질환도 고혈압, 당뇨처럼 평생 약을 먹으며 관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조금 더 발전된 나의 삶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 미소클럽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를 하면서 정상관리를 잘하고 있고 집에서는 노트북으로 소설이나 시를 작성하면서 문화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 이런 삶에 만족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6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나보다 더 많은 약을 드시고 계신 우리 어머니, 오늘 이 자리가 제가 살아온 수성구에서 열린다는 것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 제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예, 조현병 진단을 받고요. 예, 아직 약물의 흡수가 덜 됐는지 증상이 남아있었거든요. 어떤 증상이냐면은 망상이 심하게 왔습니다. 내가 예수다, 이 지구를 구원하는 예수다, 이런 식의 망상도 왔으며 교수실에 흥분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그 증상을 이 컨트롤하고 주저앉히는 걸리는 시간이 10년의 시간에 약물 치료와 어떤 의사들 간의 면담 그리고 병원 생활을 통해서 망상을 제거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멀쩡한 내가 무슨 병이 있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병원에를 6개월이 멀다만 해도 재발이 되어 경대병에 3번을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만나면 환자들 뭔가 환자들은 더 내보다 사지가 멀쩡했으며, 내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내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수두룩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한 3년 경대병원에 치료 후에, 약을 잘 쓰는 소문난 병원에 가가지고, 한 3년 치료 후에 이제는 그 소문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일단 거의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행동하는 시간이 3년 3번 이렇게 4번 입원하고 제가 이제는 약을 꼭 먹어야지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다는 정상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은 지금 내 노트북에다가 코로나19 기간 중에 2년 동안 제가 자전적 소설 선대 20페이지밖에 못 썼습니다. 쓰고 있는데 20페이지밖에 못 썼어요. 소설은 아직도 나에게 부담이 돼요. 소설은 내가 좀 버겁다 하기 힘들고 시는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은, 물론 내 노트북에다가 담가놓고 수기도 써놓고 이랬는데 소설은 힘이 들고 시에 한 번 도전해보는 작가가 돼, 시인이나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인간 한계를 테스트하는 200km 행군이었어요. 겨울에는 뒤꿈치가 깎여가지고 낙오를 했습니다. 갈 때는 걸어갔고 올 때는 차를 타고 왔고요. 여름 병원 때 저는 물을 많이 먹거든요. 여름 병원 때 물 먹다 걸리면 고참들한테 한 대 맞아요. 우리 부대에서는. 여름 병원 때 내가 그때도 일병이 있는데 반합 닦으면서 물을, 농약 침묵 이런 거 물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탈진해가 두드려 맞으면서 걸어갔다 걸어왔습니다. 그 후유증이 한 6개월은 가는데 6개월 지나면 후임병들도 오고 후임병들도 오고 이러다 보면 대단한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힘든 점은 한 6개월 정도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군대 생활에서. 그것만 극복하면 충분히 요즘 뭐 우리 군대 생활 하는 사람들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재수 시절이요? 재수 시절 입시 주옥을 두 번 겪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성인도 아니 미성년자 아니 어정쩡한 그런 시기거든요. 그 당시에는 내 머릿속에는 대학을 가야 된다. 대학을 꼭 가야 된다. 머릿속에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내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고3 시험 치고 대학에 한번 낙방을 하고 전문대학으로 갈까 했는데 어머니께서 재수를 강요하셨고요. 재수 잘하고. 재수 이제 힘들었지만 대학을 가긴 잤습니다. 그런 부분도 힘들었어요. 책값 뭐 이런 것도 많았고 부담이. 대학 시절의 추억 같으면은 연극을 했고요. 연극을 했어요. 마당극. 마당 하나 그려놓고 청테이프로. 그 안에서 한 1학년들과 2학년들과 서로가 의식적인 발전을 하는 그런 연극을 했고요. 거기 연극을 하면서 반미층학이었어요. 연극에. 연극을 너무 좋아했어요. 내가 재수 시절 접할 수 있었던 연극 공간이 동아 쇼핑 비둘기열. 한 두 달에 한 번씩 공연이 마감되고 또 다시 되는데, 그 당시 87년도에 지나간 연극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그 동아 쇼핑 비둘기열에 가서, 혼자 가서 공연을 본 거예요. 자주 간 중에는 반광적이었어요. 반광적이었어요. 연극이 밑에 있어요. 지금은 이게 살이 쪘지만 내 자랑이에요. 자, 옛날에 조금 한미모했습니다. 그때는 병의 길을 걷고도 싶었고, 근데 병이 오면서부터 또 진로는 바뀌고. 추억이라면, 뭐, 서울, 우리 송지의 샘, 예전에, 우리 그, 김진석 간사님이라가지고 밴드가 와가지고, 연말에 공연도 하시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아직도 거의 못 열리고 있지만, 연말에요. 그것도 기억이 남고요. 서울에 세미나를 가서, 간사하게 한번 읽어주고 왔던 어떤 그런 것도 기억이 남고요. 저는 장애 진단 받기 전에요. 운전면허증을 땄거든요. 제가 장애 진단 받기 전에, 그 아프기 전에요. 약도 안 먹고. 아프기 전에 진단을 받는데, 정신장애인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요. 크게 의사가 그런 부정적인 말이 안 나오면은 운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갱신할 때 진단서를 끊어졌습니다. 정신과 약 먹는다는 사실을. 정신과 진단서를 운전면허 시험장에다 제출하고 지금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는 장롱 수준이에요. 운전 안 한 지도 한 10년이 다 돼가고 전혀 못한 건 아닌데, 힘들어요. 안 하는 게 많아요. 이 같은 경우는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시설에서 실을 쓰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 따지면, 한 15편에 20편을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년. 그 기성문인들도 한 달에 2편, 3편, 뇌 창작력이 발생한 게 가장 정상적인 창작력이라고 봅니다. 너무 창작력이 심해도 그 부작용이 일어나고요. 글이 안 나올 땐 또 힘들고요. 창작이 쉬운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무리 화려한 직업이지만 작가라는 직업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시를 쓰면서 정동이 돼야 돼요. 내 같은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서 정동이 되지만 또 시인들은 시를 쓰면서 누구를 만나서 내 시와 이런 교제하면서 정동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지 큰 작가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 바꿔. 예. 예. 그러면서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